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불상공장은 이제 우리 아들이 탱화를 그려요. 우리 아들도 그전에는 참 뭐 횟집도 해보고 세차장도 해보고 참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왜 부모가 돼서 자식 사주를 모르겠어요? 지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까먹더라도 해보라고 내비둔 거야. 어쨌든 지가 모든 거를 까먹어보고 지가 저기를 해보고 나야지만이 지 길이 뭔가를 누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아 이거는 나한테 맞구나 그러는데 우리 큰애가 참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들여보내면 그림만 그리고 앉았어. 그래갖고 지금 아빠한테 맞기도 많이 맞고 그림 그리면 굶어 죽는다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탱화를 그래도 뭐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탱화를 그려내고 이제 또 불상도 하고 참 옆에서 저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탱화가 됐든 불상이 됐든 나도 이 무당으로서 돈 벌만치 벌었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기냥은 줄 수 없고 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이 기냥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그냥 참 보시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다른 데보다 여기서 모든 걸 만들고 하니까 그리고 하니까 가격 안 비싸고 어디 가서 보면은 참 힘든 선생님들도 참 많아요. 그죠?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탱화가 됐던 참 불상이 됐던 가격 비싸지 않고 원하는 가격에 그분들이 와서 돈 없는 분들 와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요. 그게 참 똑같이 신받고 똑같이 무당으로서 가는 길에 베풀 수 있는 데까지는 베풀고 싶어서 나도 그만한지 베풀어야지 내 자손들도 덕을 보는 것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밥을 해갖고 이고 다니면서 어디가 퍼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지금은 또 우리 아들도 또 만족해하고 지가 이제 끝끝내 갈 수 있는 길인 거를 지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고맙고 만족하고 만약에 있으신 분이 와가지고 예, 네? 예. 막 싸게 달라 예. 나 없다 그냥 달라 이런 아 그러는데 물론 있는 사람이 와서 싸게 달라 없다 하면은 거야지 그러면 내가 줬을 때 그냥 반들이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아 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오늘날까지 살면서 시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해줘요. 내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데 웬만해서는 다 들어줘야지. 네. 왜 무당이 뭐야? 무당이 만중생 거느리고 만중생 손길 잡아서 보듬어 가자는 무당이지 나 혼자 배터지게 먹고 살자는 무당은 아니야. 그러고 또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잖아. 뭐 가격 같은 거 안 따지고 선생님들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그런 마음이에요. 네.